제르소에게 제르소 중앙에서 제르소 왼발 드리블 시작 제르소 제르소의 K리그 1 데뷔골이 터졌습니다. 네, 제르소 선수가 본인의 장점 왼발 중거리슛으로 K리그에서 데뷔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4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선제골을 기록하는 제르소의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. 뒤에 추가골이 터지면서 2대1이 됐습니다. 중앙에서 뮬리치입니다. 오른발로 잡아놓고 뮬리치 슛! 선수 패스 이어받자마자 가볍게 부드럽게 턴 이후에 강력한 오른발 슛이 그대로 낮고 빠르게 깔려 들어가면서 이 오른발 사전에 좀 제거했습니다. 자 재빨리 이청용입니다. 이청용 필발 사죠. 빙글 자, 아하 여기에서 아쉽고 이청용 패스샷 박호 아 이것은 자 이청용 선수의 정말 한 차원 높은 경기력입니다. 네. 용이 회전하는 듯한 회전을 봤습니다. 아, 청룡의 회전. 네. 여기서 막힌 줄 알았거든요. 아, 이것이 이청룡이죠. 여기에서 막힌 줄 알았는데 윤빛가람. 자, 보시죠. 피스를 굴렸어요. 윤빛가람. 자, 오른발 자. 슛! 윤빛이죠. 윤빛가람 1대0 선취득점. 이게 윤빛가람이죠. 네. 아시아 최고의 프리킥커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후반 39분 윤빛가람의 선취 득점. 윤빛가람 이번 시즌 세 번째 골을 동해안 더비에서 만들어냅니다. 자, 신진호 골이 요 각도면은 신진호 선수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딱 좋습니다. 자 이번에도 두 개의 벽. 자 신진호 골대였다. 골대만 골로 나왔습니다. 아! 자 다시 한번 벽에서 골대를 맞추는군요. 아 이거 절묘한 프리킥을 프리킥으로 갚을 수 있는 찬스였는데 이기재 왼발! 이기재입니다! 이기재가 오늘 경기의 주인공입니다. 스코어는 4대3! 이기재의 왼발이 오늘 경기 승부를 갈라놓습니다. 끝났습니다.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이기재 프리킥! 대구의 팀의 가장 많은 득점은 김진혁 선수의 다섯 골입니다. 다시 에드가 그리고 김진혁 들어왔어요. 김진혁 자, 김진혁 김진혁 벗어납니다. 벗어납니다. 강력한 왼발 때려봤던 김진혁 지금도 좀 3자 패스 이후에 간결하게 원터치 패스도 돌려놨고 김진혁도 여기서 포터치 왼쪽 이번에는 에드가 살아있어 세진혁 골! 좀 대구가 빠르게 공격에 나섰고 자 지금 이제 에드가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네, 세진야 선수의 날카로운 대각선 강력한 슛이 그대로 골문에 꽂혀놨습니다. 그대로 넘기는데요. 자 헤딩의 후에 따라갑니다. 자 네! 자 페널티킥이에요. 페널티킥! 자 눈앞에서 보고 있던 김동진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. 안에 추가 시간은 더 두려워될 걸로 보입니다. 실라지 슛! 와! 와!